진짜 맞지? 슈퍼주니어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어? 아, 뭐 휴지 가지고 이렇게 떨고 그래. 아무래도 불안해. 걔들 그 벤 타고 올 거 아냐. 우리 회사 매니저하고 코디하고 어? 사장, 상무, 기획팀, 경리 다 불러. 아, 내가 있잖아. 뭘 또 걱정해. 렌트 하자, 렌트. 오픈카 렌트 해가지고 옷 멋있는 거, 제일 멋있는 걸로 그냥 뽑아갖고 와. 나는 와이프랑 사연이 없고 할 테니까 진짜 죽여! 야, 구정이정 손톱 관리랑 피부 관리랑 성형 수술은 이틀 만에 안 되나요? 이제부터 전쟁이야! 눈물 나다 진짜. 아, 야 이거 빼봐. 여기 뜨거운 뜨뜻한 바람 나온다. 아, 좋다. 아, 계속 밟아줄게. 안녕하세요. 반갑다. 아니 애들 수수하게 입고 왔구만. 누가 뭐 삐까뻔쩍하게 입고 온다고 무슨 차례 입고 오라 그래. 아, 저희 오늘 그냥 사복으로 다 입고 왔어. 뭐 네, 네. 웃기려고. 아. 네. 되게 사람들 되게 유아해. 기사도 몇 번 났지만 네. 어떻게 슈퍼주니어랑 세포가 네. 어울릴 수가 있냐. 사실은 다양한 연령층에서는 아직 인지도를 확보하기 저희가 확보를 못한 상태라서 지금 뭐 이런 준호가 지금 걔 연예계 지금 몇 년 차지? 아, 저는, 예. 아, 12년 차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우는 거는 이제 딴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그 연예계 생활을 이제 어떻게 이게 길게. 잡초! 냉면, 냉면! 그렇지! 그렇지! 땅에 떨어진 전염나급처럼 쓸어도 쓸어도 쓸리지 않아. 그렇지! 어디선가 보이는. 방송 중에서 나를 찾기보다 내가 찾아가서 직접. 그렇지! 너무 하겠다, 야. 아우, 너무 하겠어. 저희들은? 또 이제 슈퍼주니어 팬들을 또 저희 팬으로 만드는 그것도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아 진짜로. 아, 한류,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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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류. 야 이거 뭐야 진짜. 진짜 뭐?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나 빨리 탈 뿐아. 아, 근데 우리 첫 텐데 저희 이제 자기소개라도 좀 해야죠. 어떻게. 니네들 이름을 아는데 본명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 팀 나누고 가겠습니다. 팀 나누기. 예? 네? 아니, 별로 많았는데 통성명을 하고. 나 그럼 각자 알아서 좀 가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됐어? 이리로 한번 딱 자리 정해봐요. 그러면 야, 잘생긴 팀 이쪽으로 와. 좌측이 잘생긴 팀이고 우측이 못생긴 팀이고. 그래, 잘생긴 팀. 그래, 그래. 잘생긴 팀이구나, 이거. 아, 잘생겼다. 야, 신동, 너는 이쪽으로 와야지, 잘생긴 팀. 야, 너 잘생겼다. 야, 너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이렇게 돼도 이게 잘 안 나눠지잖아요. 그래. 잘 안 나눠지니까. 175 이상. 좋다, 좋다. 그래. 안 되는 사람 일로 와. 안 되는 사람 일로 와. 175 이상은 넘는데, 175가 안 되는 사람은 일로 와. 그래. 어? 형님 안 돼? 야, 너도 안 돼? 야, 그 공중에 붕 뜬 느낌이야. 아니야. 벗어봐, 벗어봐. 벗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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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봐. 벗어봐. 이거 뭐야, 이거? 야! 왜, 왜 신발에 육상품을 들인다고 하니까? 시기도 멋있게 없구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반수를 입고 안 입고. 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사각형 삼각. 사각이죠. 사각형 삼각. 어? 사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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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인가?
아니 우리 팬분이 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사귀는 와중에 바람 핀 사람이랑 안 핀 사람. 그렇죠. 어디에 핀 사람이에요? 저쪽 핀 사람. 야, 솔직하다. 야, 그래. 야, 너 남자야. 야, 너 울어. 나 배웠어. 진짜. 그때 네가 그런 게 되게 많았네. 몰라. 둘이 동시에 만난 거야. 둘이 동시에 만났어. 한 사람이 아니야. 둘이 동시에. 그게 말 아니야! 일주일에, 4회 이상 스케줄이 있는 사람과 4일 이상 스케줄이 있는 사람과 4일 이상 없는 사람. 일주일 4일 이상, 4일 이하. 4일 이상. 왜 올라? 너 뭐 있어, 마? 아, 너 개그 코스 몇 개 안 하잖아, 인마. 아, DMV. 아니, 왜요? 그, 대전 MBC 씨는? 대전 MBC 하잖아. 이거 안 되겠다. 사람 좋아해.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어떻게. 팀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퀴즈 게임을 통해서 우등반, 열등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등반, 열등반. 뭐야? 왜 이거 일일이 세워놨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아, 문제 나요? 뭐야, 문제를 한 사람만 푸시는 건가요? 한 사람한테 한 문제씩 기회 줘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보물 1호는 동대문입니다. 아, 자, 그렇다면 김대희의 보물 1호는? 그냥 형이 결혼을 하는지 아닌지도 모른다. 자, 김대희 형의 보물 1호는 바로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김대희의 보물 1호는 유세윤입니다. 말도 안 돼! 아이, 제 보물 1호, 보물 1호는 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니, 그럴싸하게 얘기해줘야지. 무슨 세윤이가 제 보물 1호예요? 알았어, 미안해. 유세윤이는 죽이고 싶은 거 1호인데. 나도 이거 가야 돼? 네. 안녕하세요. 잘 가요. 잠깐만요. 일로 가는 거예요? 네. 옆에 보디가드는 누구,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열등반으로 가는 것 동시에 전문가. 아니, 지금 스포츠님한테 어떻게 콧물을 발라요? 콧물 분장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야, 아, 일아, 너 이거 저기 사전에 얘기 된 거니, 이거? 야,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하지 마. 나 이제 할게요. 야, 나만 비워. 나만 비워 간 거 있어. 야, 그냥 보여줘. 보여줘. 자신감 있게!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꼭 해야 되는 일을 국민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입니까? 야, 이거 아, 기본이다, 기본! 야, 지뢰, 이거 모르는 나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초등학교 도덕 문제, 국민도 아니야! 잠깐, 그냥 하나 알려드릴게요. 투표. 투표 의무? 열등반을 하십시오. 야, 열등반에 있는 애한테 뭘 줄어요? 올리는 의무가 아니야. 나 오늘 강의를 두번 수고했어. 자, 다음 문제. 네. 창문을 제외한 지하철 한 칸에 있는 문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오, 진짜 7개. 무조건 7개. 홀수야. 칸과 칸 사이의 것까지. 네, 더하는 거구나. 창문을 제외한 모든 문. 10개. 정답입니다. 8개. 한쪽 면에 4개씩, 그리고 앞뒤 출입문 1개씩 해서 1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너 빨리 젖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룩말의 중무늬는 무슨 색입니까? 검은 바탕에 흰 무늬! 정답입니다. 열등이 딱 보니까 아, 열등이다. 다음 문제. 121 곱하기 273은? 7, 8, 7, 6, 5, 4. 아니야, 4. 기다려도 될 것 같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요? 121, 121 곱하기 273은? 오른쪽으로 빨리 가. 정이 없이 하기는 어려워. 다음 얘기하는 개그맨들을 나이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콧물 나요.
장동민, 유세윤, 김준호, 김대희. 이거 어렵겠다. 개포를 나이 많은 순서대로. 김준호, 김대희. 열등반을 가십시오. 소녀시대 멤버 수에서 원더걸스 멤버 수를 빼면 얼마예요? 어, 아니, 우와. 네? 소녀시대에서 원더걸스를 빼면요? 근데 이게 김대희 씨가 좀 약한 부분이에요. 4입니다. 4. 정답입니다. 아, 곱하기 이거 외모를 봐서 이거 피디님이 문제를 이미대로 내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다음에.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을 열등반에 밀어놓고. 그래, 잘생긴 사람들을 콧물 하면 좀 웃기겠지 하고. 그렇죠. 웃겨요? 너 진짜 웃겨요. 콧물이 새롭다. 콧물 한번 먹었는데. 칸 영화제는 프랑스에서 매년 5월 개최되는 세계 3대 영화제입니다. 2007년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배우는 전도연입니다. 자, 전도연의 성대 모사를 해보시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동의 한번 해. 못할 것 같아. 승태엽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반용 자동차의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 바탕, 외교용 자동차는 감청색 바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수 사업용인 택시의 번호판은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 정답입니다. 아! 우리도 뭔가 다행이네. 좋아. 올라갔어. 자, 오늘 날씨를 얘기하십시오. 아, 오늘 날씨. 영어로. 영어로. Today is difference. 멀뚱거려. 그럼 무슨 뜻이죠? 네? 오늘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고요? 어렵다고 하고? 이게 어려워서 difficult 아니잖아요. 어렵다. 오늘 어렵다. 약간 디퍼런스라고 하네. 자, 패자 부활전으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춘 사람이 우등반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구호는 자기 동네. 나 목동. 나는 오우동.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장동민의 유행어를 가장 가깝게 모사하는 사람. 출연! 가까이 거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잘못 때려잡으면 되는 거지 뭐. 뭘 때려라고. 자, 현재 1위. 허정. 머스터! 자, 현재 1위. 아, 그냥 바보다. 얘 요새 미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김용 씨 형은 그다지 그렇게 뜨지 않았나 봐요. 자, 죄송합니다. 그럼 문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평소 유세윤의 팬이었던 여성이 세윤의 누드 사진을 도철하여 무단으로 미니홈피에 올렸다. 이때 이 여성은 세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강인. 초상권 침해. 저 강인 아니잖아요. 강인이 아니기 홍은동. 때문에. 여자도! 여자도! 홍은동. 초상권 침해 아니에요? 아까 홍은동이라고 하기로 했나? 네, 네. 맞아요. 죄송한데 잘 아시거든요? 갈게요 그냥. 야, 멋있다. 보내셔도 되는데. 야, 정답 맞죠? 정답입니다. 저는 이제 열정만에 나가는데. 보내고 싶은 사람은 보내면 안 되나요? 장구 때린다. 안 돼, 우등반으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순간 감독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강인의 말에 생각을 하더라고요. 감독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우등반은 후회해야 되기 때문에 우등반으로. 말이죠.
선생님 MC 되신 거예요? 아 제가 MC예요. 아, 예, 예,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매 코너마다 돌아가면서 MC를 한 번씩 하실 거예요. 돌아가지 마시고. 아, 자, 그 형식적으로 박수 한번 치죠. 아, 일단은 그 우열반 열등반으로 나눠주세요. 지금 나눴어요. 우열반 열등반. 지금 진행 좀 급하신 거 같아요. 긴장하신 거 같아요. 많이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조금 설명해 예. 야 그만해 운다 울어. 야 울어. 감사합니다 피디님. 성공한 연예인이 되기 위한 기억력 테스트. 문장의 카드를 뒤집어 같은 벌칙이 나오면 상대 팀원이 벌칙을 받는다. 알았죠 세훈 씨? 아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는 거야. 제가 먼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야 뒤집는 거야. 뒤집는 거. 근데 맨 처음에는 아 콜라. 아 콜라 나왔어요? 다른 콜라를 차지해야 되는 거죠. 아! 우승관. 성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제가 성민. 똘똘함의 대명사지. 풍선이나 콜라를 깔란 말이야. 어?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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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그러세요? 아! 틀림. 열등반. 아, 열등반 거구나. 동해. 우리 동해군. 어, 갑자기 헷갈리시네. 어? 뭐야? 프락지. 네, 상대한테 프락지 줄 수 있는. 상대 선에게 프락지를 뽑아야 돼요. 어! 아, 설마 재미없게 그거 아, 방금 했던 아, 거를 안돼 설마 진짜 콜라! 500cc를 한 번에 원샷 하려 죄송합니다 시작! 아, 이거 해먹냐 이불 떼면 안 돼요 따가워 이불 떼면 안 돼요 입 떼면 다시 제가 채울 거예요 이불 떼면 플러스예요 야, 넌 빨리 좀 마실래? 어 입 떼줬어요 입 떼줬어요 입 떼줬어요 능력 테스트인 것 같아요. 가르쳐 줄 게 없게요. 아, 그럼요. 아니, 프락실 줘요? 아, 이거 아니, 모르겠네. 아. 모르겠지. 김학진 외출의 진미 프락지 프락지는 다섯 명 중 단 한 명만이 맛본다 아 그러면 그냥 제가 프락지를 받을게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 그래 누가 말려줄 줄 알았지 뭔? 제가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네 김준호 씨 자세를 살짝 알려주세요 자세는 일단 이 장동민 유세윤이 이 방송 독하게 하려고 얼굴을 밟아요. 브라시! 어, 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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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우등반에서. 아, 그것도 실력이죠. 그럼 니들도 봐, 그럼. 그러면, 요번에 먼저. 야! 그래도 저희 먼저 할까요, 그러면? 요번에 먼저. 저희 그래, 먼저 할게요. 아니, 가지 마. 그리고 MC는 난데 왜 니들이 자꾸 나서. MC가 없어야지. 알았어, 해. 아니, 우리 대형이 진행해주세요. 그래.
맞아요. 네. 잠을 그리고 싶은 곳에 화를 쏴라. 아야 아야 아야. 아무리 맞아도 고통은 없다. 김진호 씨 얼굴에 쏘고 싶은 사람. 저. 강인아. 강인. 쏩니다. 야, 야, 야. 아, 진짜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눈동자에 맞으면?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를 노리고 계시죠? 이마요. 이마요.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진이 살아있어요. 혀가 더 나왔어요. 아까보다 혀가 더 나왔어요, 지금. 오, 자, 다음. 저 무슨 야바위 장사세요? 자, 덤 넣고 덤 먹기. 자, 자 눈깔 맞추고 본명들아, 본명. 어? 어? 되게 신동한데 비해서 못 써요. 이런 거 잘 못해, 얘는. 아! 입술. 이빨까지, 이빨까지, 이빨. 발열 배통. 아! MC니까 한 번 더 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뭐지, 뭐, 보는 사람. 방송이라고, 방송 좀 하게. 없지다. 아, 3천원을 내든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술 드신 것 같은데, 유언제 술 드시지 마시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그렇지! 마지막이에요. 다시 스텝이 지금 100명이에요. 다시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하나 씩만 그리는 거 아니에요. 다섯 군데를 다 그려요? 예, 다섯 군데 다 그려야죠. 다섯 군데 다. 아, 우리 얼굴에 다섯 군데 다시 그린다고? 아니요, 아니, 당신은 그렸어, 그래. 아이, 말도 안 되지! 아, 그거 아프다. 뭐, 우리 얼굴에 그리면 실상해, 개그맨이라. 그게 아니라. 무슨 얼굴에 그려야 뭐, 그림이. 누가 오냐? 일단 저는 인중을 맞췄으니까 인중부터 할게요. 인중? 코랑이 연결돼서, 코랑. 야, 뭐하니? 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기 전에? 얼굴 피부 안 좋잖아요. 길게 해, 근데. 여기다 그려. 걔는 귀 보래. 감대야, 감대. 니 어떻게 해? 그치. 이거 우리 사회가 다음 시간부터. 야, 이모 하지 말라고. 어, 같이 좀. 어, 맞아, 맞아. 추가해, 추가해, 추가해. 아, 이것도 그냥 없어져. 잠시 후 우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들만의 화장법이 공개된다. 외계인이라 놀리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공개 오디션. 스티븐 스필버그의 기막힌 외출을 보려 최고의 연기를 보게 될 것이다. 채널 고정. 잠시 후에 기막힌 영상이 공개됩니다.